이걸 다이렉트로 맞으니까 조금 따뜻한 공기를 맞으니까 상태가 안 좋잖아요. 요 바람 가는 쪽으로. 바람 가는 쪽으로 좀안 좋은 거예요. 원래 난방은 위에서 하면 안 됩니다. 난방은 아래에서 해야 돼. 이 공기 대류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 밑에 있잖아요. 차가운 공기에다 뜨거운 바람을 쐬줘야지 희석대가 빨리 되는데. 이거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위를 쏴줘 버리니까. 예. 원래 난방하고 냉방은 위에서 쏴야 돼, 맞아? 위에 뜨거운 공기 있으니까, 그죠? 시원한 바람 위에다 쏴가지고 희석시키는 거고, 난방은 차가운 거 밑에 있죠? 밑에 쏴야 돼. 278페이지 건축 적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적산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건축 적산은 최소 두 문제입니다. 아무리 적게 놔도 두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적산하고 견적 나왔죠? 적산은 공사량, 이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 활동이 적산이고, 견적 개념은, 그러면 공사량, 물량을 산출, 그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활동이 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친인척이나 뭐 친구나 이런 분들이 성형수술을 하러 가면, 적산을 알고 싶어 합니까? 견적을 알고 싶어 합니까? 견적이죠. 그래서 이 견적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내왔습니다. 한번 출제했고요. 한번더낼수 있어요. 적산과 견적의 구분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적산을 먼저 해야 됩니까? 견적을 먼저 내야 됩니까? 적산을 먼저 하는 게 적산하고 다음에 견적과 단가 구해서 거다가 공사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적산의 종류에서 그 2번의 상세 정도에 따라서 견적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산 견적과 무슨 견적? 명세 견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의 차이점은 이거죠. 자, 이 계산 견적 개념과 명세 견적은 자, 이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공사비를 계략적으로 이 산출하는 겁니다. 산출하고요. 근데 이거는 정밀 상세하게 우리가 산출하는 겁니다. 산출하는 견적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미완비 상태에서. 설계 도서라는 것은 설계 도면과 무엇이다?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라고 합니다. 설계 도서는 설계 도면과 이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란 용어를 씁니다. 설계 도서. 그래서 이 설계도서 미완비 상태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고, 근데 명세 견적은 설계도서가 완비가 돼야 됩니다. 설계도서 완비 상태고요. 완비가 되고 현장 설명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성형수술할 때 친구나 또는 성형외과에 전화해서 우리가 견적을 내면 그거는 무슨 견적이다? 계산 견적입니까? 명세 견적입니까? 계산 견적이죠. 계략적으로. 왜? 설계 도면을 안 보여줬죠, 맞죠? 네, 설계 도면을. 아, 거기 미녀의 탄생인가? 그 오전밤 분이 누가 이야기해 주네. 그 미녀의 탄생에 보시면 있죠. 한 예술이 될수 없죠. 그 정도 나오려고 하면 공사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아마 지금 기술력으로는 안 나올걸요. 사실 그 페이스오프 같은 거안 나오죠, 맞죠? 영화
외국의 영화의 페이스 오프 있잖아. 그러면 그거 다 갔겠네, 맞지? 그래서,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세의 견적이죠.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설계도면 보여줘야죠. 얼굴 내밀고, 맞죠? 설명 듣고 지정답해가 어떻게 곤추세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뽑은 게 무슨 견적? 명세. 그래서 누가 정확도, 정밀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다루면서 두번 내세요 해가지고. 간단해요. 개념만 알면 그냥 무조건 맞추도록 내준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페이지 280페이지 보면, 저 공사비 구성이 나오는데, 그 공사비 구성에서는, 자, 이 직접 공사비가 종류 기억하시고 한번 냈습니다. 직접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는 첫째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그리고 두 번째 노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주비가 있고요. 네 번째 경비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 석유값 올라간다고 뭐든지 올렸죠. 그리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맞죠? 석유값 올린다고 잔뜩 올리고 나머지는 절대 안 내려옵니다. 석유값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뭐 가격이 인하한 거 하나도 없죠. 수익가 올라갈 때는 올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익값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 지금도 싸죠? 많이 떨어지는데 폭락해도 우리나라 세금 때문에 안 떨어지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익값은 어디를 바닥이 어디일지 모를 겁니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주 이야기했죠. 옛날에도 이야기했는데 절대로 차에 만땅 채우고 다니면 안 된다, 계세? 나는 그래서 3만원 심었 돼. 아, 가서 또, 만원, 2만 들락했기 또 그렇대. 그래서, 맞지? 3만원. 많이 넣지 마라, 에? 손해입니다. 아니, 일주만 돼도 계속 떨어지죠? 아닌가? 계속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면, 푸틴이 항복할 때까지 떨어집니다. 옛날 원상태로 돌려놓을게. 이 상태 갈 때까지. 아, 부도 날 때까지 아마 떨어질 겁니다. 내가 그래서 소벤트 방식 하면서 앞전 시험 준비하면서 이야기했거든. 푸틴이 까불고 있다고. 옛날 소벤트 연방이 혼합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분리된 게 러시아 아닙니까? 공기 혼합위험제, 분리위험제 하면서 내가 푸틴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죠? 아이, 맞죠? 원유값들은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더 좋죠? 휘발유값 적게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재료비, 농업비, 외주비, 경비가 있는데, 그 재료비는 틀리게 안 냅니다. 밑에 공사 비목회가 해놨죠? 심심하면 읽어두시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비부터는 잘 해놓으세요. 밑에 농업비. 농업비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직접 농업비하고 뭐다? 간접 농업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농업비는 공사계 목적물을 완성하기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쉽게 저거죠. 목수나 조적공이나 철공공이라든지 있죠. 그리고 뭐 많습니다. 제일 이제 돈 적게 받는 누구 있다? 잡부, 시다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잡부나 목수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옛날은 잡부하고 목수의처럼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맞죠? 제가 아르바이트 뛸 때, 아이씨, 나는 소금 끼는 내 옷에 최고 많은데, 내가 제일 적게 주대. 만원 전후를 줬습니다. 싼 데는 8천원. 조금 많이 주는데 15,000원까지 주는데 그때 목수는 30만원, 2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삐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어딥니까? 목수가 얼마 정도 주는가 하면 15만원 전후 정도 줍니다. 그리고 잡부가 8만원 내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좌표여야 되는데. 옛날에 좌표 별로 못 벌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 보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노업. 그러면 직접 노업은 장난 안 칩니다. 그럼 간접 노업을 잘 보세요. 간접 노업이. 그럼 간접 노업이는 그게 해놨죠. 그래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공사 현장에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 관련된 사람이 바로 이거죠. 현장 사무소 직원입니다. 현장 사무소에도 직원이 있을 겁니다. 직원 아니면 현장 감독들이 있어요. 현장 감독. 이 사람들, 자, 급료 지급하는 게 어디에 속한다? 간접 노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 관리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꼭 공부해 놓으세요. 일반 관리비 체크하세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되는 재비용이 일반 관리비인데, 일반 관리비는 여러분들 임원들도 봉급 줘야 되죠? 임원이나 본사 직원들이야, 본사 직원. 그래서 이 본사 직원의 급료 지급하는 거, 이것이 어디에 속한다? 일반 관리비에 속합니다. 일반 관리비.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간접 노비하고 일반 관리비하고 꼭 구분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외주비가 나옵니다. 자, 외주비는 자, 거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도급에 의해서 공사 목적물 일부를 위탁 제작해서 자, 반입되는 재료비와 노후비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업체에다 주문 제작을 하는 거죠. 외주비는 외부 업체에 주문 제작을 시키는 거야. 주문 제작을 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하는 거죠.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 이것이 외주비에 들어갑니다. 그럼 외주비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창호나 이런 주방 가구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창호나 주방 가구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방 가구. 그래서 창호나 주방 가구는 사실 현장에서 직접 만들지 않죠?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외주비라고 칭합니다. 외주비. 그리고 경비. 경비는 자, 이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기 전력도 써야 되고, 그러면 전력비라든지, 자, 뭐, 우리가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산재 들어가야 되죠? 그럼 그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계가 없네? 기계를 빌려와야 되겠네, 맞죠? 기계라든지, 그러면 임차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말, 그것이 경비인데, 그 경비는 잠깐 넘겨보십시오. 아니다. 102, 아, 281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2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접 계산 경비하고 승률 계산 경비로 나누어집니다. 그건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것은 직접 계산 경비로 두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 전력비라든지 저 임차료나 특허료나 이런 건 이미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어디에 속한다? 직접 계산 경비입니다. 근데 연구개발비나 이런 소모품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을 처음 연구개발할 경우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 원가 자료를 활용해서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해서 승률 계산 경비라고 칭합니다. 간략히 구분 좀해 두십시오. 그리고 280페이지, 그 7번 하단에 보세요. 7번에 보시면, 자, 무슨 양이 나온다? 정밀량. 또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정밀량 또는 정밀수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정밀량, 정밀수량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 뽑은 거예요. 이거는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 뽑은 거죠. 정확한 물량을 뽑은 거야. 정확한 이 물량 산출한 거죠. 물량을, 공사량을 산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할증률은 고려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이거는 할증률, 망실률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8번의 소요량 또는 소요 수량 개념이 나옵니다. 소요량, 소유수량. 이거는 정미량을 위해서 구해가지고 정미량에다가 플러스 할증률을 고려해 준 겁니다. 플러스 해준 것이 소요 수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미량인지 소유량인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해주셔야 돼요. 정미량과 소유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나는 아이고 열심히 구했는데 엉뚱한 물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드리니까 정확히 맞아. 거기 글씨가 있네. 그렇다고 바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항상 보세요. 물량을 산출했을 때는 항상 앞으로 시험 칠 때죠. 정미량 체크해놔야 돼. 동그라미를 딱 해놔야 돼. 소요량 이런 걸 해고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81페이지 그 할증률이 나옵니다. 할증률. 그러면 할증률은 자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이게 12회 때 아니 개별로 저 개별로 낸 거면 12회, 15회, 17회 냈어요. 17회 애매하다 했는데 18회 둘 중에 그러면 아마 왜 17회, 18회가 동시에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애매하다고 했는데 나올까 말까 아마 둘 다 나오는 것 같아 느낌이 내가 왜 17회, 18회 자꾸 했는가 분명히 둘 다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나올 것 같아. 나왔지만 바로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몰라요. 바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거의 답이에요. 몰라도 중요한 걸 잘 알면 돼. 중요한 거. 그럼 2포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료예요. 도료. 도료. 그 다음에 3포로는 붉은 벽돌하고 타일입니다. 타일. 3포로 붉은 벽돌하고 타일. 타일인데 모자이크 독이 자기 클링크 나오죠? 예, 이거는 자 무슨 타일인가 하면 저거죠? 흙을 구워서 만든 흙.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게 이 타일들입니다. 예. 그리고 4%짜리는 시멘트 블록 하나 있고 5%짜리 뭐다? 시멘트 벽돌이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 그리고 거기 보시면 타일인데 뭐다? 아스팔트 리노리움 비닐 있죠? 이런 타일. 요거는 저 흙이 아니죠? 흙이 아닌 건 5%예요. 흙이 아닌 건 거의 됩니다. 아파트는 흙이 아닌 건 흙으로 구운 독이나 자기 이런 거 아니고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쉽게 이거 봐요. 이 타일. 이게 아스팔트 타일이거든. 이게 아스팔트 타일인데 줄여서 아스타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아스타일, 아스타일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아스타일이에요. 아스팔트 타일 줄여서 아스타일. 예. 그러면 오피스죠? 사무소 건물이 오피스잖아. 그래서 몇 퍼로? 5%. 맞아? 흙을 구운 건 몇 퍼로? 3%. 흙을 구운 게 몇 퍼로? 3%. 그래서 옛날에 흙 영화 도자기 꾸면서 나왔던 게 있잖아요. 사랑과 영혼 맞아? 아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둘이 삼삼하게 돌렸죠. 맞아? 흙 가지고 맞아? 사랑과 영혼 고스도 못 봤어요? 봤죠? 그 몇 학년 때 보셨어요? 그건 나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흙 몇 퍼로 흙으로 구운 건 타일이 몇 퍼로? 3%. 자 그래서 보죠. 그다음에 10%짜리 단열재 보시고요. 단열재.
뽑아두세요. 그리고 넘겨서 282페이지에 거기에 12번에 다섯째 줄에 보면 CGS 단위 기준이 나옵니다. Centimeter gram second CGS CGS 단위 기준 그 센티메타 그램 세컨드 약자 땄는데 자 거기서 C는 뭘 나타낸다? 길이죠? 길이의 센티메타고 G가 질량의 그램을 나타내고 그리고 S가 시간의 초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CGS 단위 기준은 나타내고자 하는 요소가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길이 질량 체적이다 또는 길이 체적 시간이다 또는 면적 질량 시간이다 이렇게 막 해놓으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뭐다?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길이 질량 시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다음 면적과 체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하지 않는 그 다는 것은 결과 좀 한다 포함 시기겠다는 게 맞죠?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량에 포함 시기겠다는 겁니다. 공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함 시기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두세요. 그리고 페이지 283페이지 공사별 적산. 자 적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벽돌 공사. 공사별 적산에서 먼저 벽돌 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자, 벽돌 공사에서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범위까지 봅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열심히들 하세요. 자 분명히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거 열심히 해놓으라고요. 제가 두 번 중에 한 번은 제가 찍어줍니다. 계산 문제를. 옛날에만 잘 찍어줄 수 있었는데 요새 조금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기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먼저 벽면적을 산출합니다. 벽면적 벽면적을 제곱미터로 산출합니다. 벽면적은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길이 메다에다가 곱하기 벽의 높이를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 하는데 이때 벽면적을 계산할 때 공제, 빼준다는 거죠. 공제하는 요소, 공제 요소가 빼주는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개구부, 개구부 면적은 우리가 공제해줘야 됩니다. 개구부 면적, 공제 요소입니다. 빼줘야 돼요. 면적에서. 그리고 인방보 면적은 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돼요. 공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벽면적을 산출했으면 벽면적에 이제 정미량을 구하는데 정미수량을 구합니다. 정미량을 산출하는데 정미량은 벽면적에다가 벽면적 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자, 이 벽 두께별 벽 두께별 자, 이 소요 매수, 소요 장수를 곱해서 우리가 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벽 두께별 자, 우리가 면적당 장수를 곱하면 돼요. 벽 두께별 면적당 장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표가 283페이지 그 표 나오죠? 표가 벽면적당 소요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공부하지 말고 표중형, 장려형 벽돌을 우리가 알아두신다.
표준형 벽돌을 요걸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형 벽돌. 근데 이 표준형 벽돌이 자 0.5B 두께로 했을 때 0.5B 두께로 벽을 했대. 벽 두께가 0.5B 두께로 하면 몇 장이 필요하다? 75장 또는 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 1B 두께로 하게 되면 149장이 필요하대죠. 1B 두께 됐을 149장이다. 그럼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럼 1.5B면 두 개 플러스 해주고 2B면 1B에 더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0.5B에 자 더블이 1B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왜 그런가 하면 소수점 이하, 벽돌은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절상시켜줘요. 소수점 이하가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9가 됐든 모두 올려줍니다. 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75장, 이건 149장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명심하세요? 75장, 150장 이래 외우면 안 돼요. 한 장 빼세요. 1B가. 한 1B니까 한 장 빼. 1B 한 장 빼. 그럼 돼. 따블 해가지고. 그래가 요거 가지고 하면 돼. 그러면 요거 구하면 뭐다? 정미수량 구한 거야. 맞죠? 그러면 소요량은 어떻게 구하나? 소요량은, 소요수량은, 그러면 정미량에다가 플러스 할증률 해주면 되죠? 할증률. 할증률이네. 근데 할증률은 시멘트 벽돌일 때 몇 프로? 아까 봤죠? 5%. 붉은 벽돌 몇 프로? 3%예요. 명심하세요. 붉은 벽돌은 3%, 시멘트 벽돌은 5죠. 5. 예. 붉은 벽이에요. 붉은 것이 홍이잖아. 맞죠? 맞죠? 자, 맞죠? 블록이, 붉은 벽돌이 자, 3%지. 그래서 붉은 기, 홍색을 보다, 약간 붉은 걸로 하지. 그래서 홍삼, 시멘트, 시, 오락하나? 좀 말이 이상하네. 그래서 소요량은, 자, 요렇게 정밀량에다 할증률을 더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냐. 이렇게 할증률을 계산해가 더하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 계산기 두들 때는 정밀량에다가 곱하기 1.0. 자, 여러분 요 뒤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벽돌일 때는 몇 프로? 5%니까. 자, 100%가 1입니다. 맞죠? 100%가 1이니까 5%의 할증률 0.05죠? 5를 딱 대입하면 돼. 시멘트 벽돌일 때는. 붉은 벽돌일 때는 얼마? 1.03을 곱해주면 소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세요. 또 아이고 0.5% 한 할증률을 또 더하면요 두 번 계산해야 돼. 두 번 계산하니까 편법으로 바로 1은 곱하나만 아닙니까? 정밀량이 나오잖아요. 그다가 추가로 더해줬죠? 할증을 더해준 거예요. 할증을 이렇게 소요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원칙을 정확히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두시는 분은 올해 합격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식에서 해놓으세요. 내가 저 뒤에까지 어떻게 다 힘들거든요. 아, 출제는 몇 배수로 엄청나게 출제가 됩니다. 저기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아 구포에서 해. 구포에서 16회 학생들 강의해줘가 시험칩니다. 문제에 대해서 문제 나올 걸 미리 강의해줘요. 강의해주고 시험치가지고 그래가지고 난이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는요 애매해요. 그래서 2차에 나옵니다. 1차에 내가 나온다 한 것도 2차에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계산 문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자, 297페이지. 건축설비 총론 파트. 자, 이 건축설비 총론 파트는, 자, 얘는 0에서 한 문제 사이로 나옵니다. 0에서 한 문제. 0에서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건축설비 파트는. 그래서 먼저, 그 총론 파트. 총론 파트는 시험이 어렵게 들어가면 무진장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전에 어려워도 풀 수가 있었는데 학생분들은 제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시험장 가면 생각도 안 나는가 봐요. 자,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풀려고 들지 말고 그 중에 아는 지문만 내가 풀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도요. 다 풀어요. 공부도 썩 잘하는 분들도 아니었던 분들이 다 풀어요. 그리고 장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자, 이 합격하는 자, 이 합격하기 쉬운 사람들은 이제 시기는 대로 하는 분들이 거의 합격을 합니다. 10회 때도 합격한 사람도 있거든. 맞죠? 시험이 아무리 어려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 데는 그걸 잘한 거예요. 가릴 거 가리고 풀 거 풀고 안 풀 거 안 풀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어렵게 할 때는. 다 푸는 사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왠가 하면 앞전은 여기 전공 거기 전공부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300페이지 보면 그 창고에 해놓은 거 있죠. 창고해가 나오죠. 이 법칙들을 낸 거야. 이 지문을 썼고요. 아, 이거는 나중에 저기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쭉 읽고 답은 의외로 쉬운 데서 만들었습니다. 답은 어디서 만들었는가? 페이지 그 304페이지 보면 마찰 손실 수두가 나와요. 나오죠? 그 마찰 손실 수두 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꼭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답을 만든 거예요. 그 마찰 손실 수두는 그 마찰 손실 계수에다 간마다 손실 계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콘크리트 간하고 PVC 간하고 누가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표면 거칠기는 이게 틀리죠? PVC는 매끌매끌하죠? 그렇게 표면 거칠기나 표면적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마찰 손실 계수에다 곱하기 간의 길이, 간의 길이를 간의 직경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유속의 자성에,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의 두 배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간의 직경하고 뭐다? 중력? 가속도하고만 무슨 관계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입니다. 다른 거는, 그러면 이 마찰 손실 계수는 간의 거칠기나 뭐 이런 거 있죠? 표면적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겠죠?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는 무슨 관계요? 비례죠. 그거 모르면 다 비례인 거야. 비례. 반비례는 간의 직경과 뭐다? 중력 가속도하고만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다른 놈 써놓고 반비례 관계라 하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문장이죠? 시험장에 가면 안 보입니다. 왜? 다른 데 현혹되고 교수의 특히 난이도 조절하기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온 데서 막 따와요. 그건 다 맞아. 안 틀리게 어려운 거는.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요. 시험장 가면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뇌를 해도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일부러 시험 난이도를 팍 높이게 해서 오만 것도 따다니, 이렇게 또 체계가 또 놓으면 또 안 내, 그것도 딴 것 같다래. 에이, 그 유특기에 난이도 조절하면요.
책이 없는 것만 골라서 내려고 합니다. 일본 시중 책에. 아무리 두꺼워도 커버 못해요, 책 두께. 책이 얼마나 범위 많이 봐야 되는데, 책 두께로, 시중에 나온 두께로 커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커버 다 하려고 책을 쓰면요, 책 두께가 한몇 페이지 정도 되면 적합할 것 같아요? 다 커버하려고 하면, 문제 나오는 거다 커버하려고 하면? 최소 만 페이지는 돼야 될 거예요? 다 커버하려고 하면, 100점 맞추도록 써주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최대한 아는 것을 가지고 있지? 최대한 풀면 돼, 지문에. 그래서 올해도 준비해. 제가 가르쳐 주는 것만 좀 보세요. 다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저걸 봅니다. 페이지 302페이지. 도의를 봅니다. 302페이지. 도의. 도의 나오죠? 도의. 히팅, 자, 디그리 데이 나오네? 디그리 데이죠? 난방도 알고 디그리 데이. 자, 도의라는 것은 그 1번 보세요.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기온의 차에다가 일수를 뭐 했다? 곱한 거예요. 그러면 실내 온도를 평균 낸 거하고 실외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를 곱했죠? 그래서 도일의 단위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도시대예요. 도시대. 온도 차에다가 날짜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대가 단위예요. 그래서 이름이 도일이요. 도일. 무슨 일? 도일입니다. 온도에다가 일수를 곱했다. 그래서 도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사한 거 대비해서 고칠까요? 곱이다, 합이다. 곱한 것입니다. 곱한 것. 합한 것 하면 틀려요. 합한 것이 아니라 뭐다? 곱한 것입니다. 진짜 치사한 인간들은 합한 것이다 이렇게 내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자, 3번에 보죠. 실내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각 지방마다 냉난방 도율값은 어떻게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내 온도는 지금 이제 이 대전이나 저 제주도의 서귀포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똑같이 우리가 유지하더라도 실외 온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우리 여기 대전 내일 몇도 떨어진다 합니까? 영하? 영하 7도? 원장님이 15도 떨어진다 하던데? 원장님이 나한테 구라치셨군요. 뻥 했네. 믿은 내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영하 7도 떨어지면 서귀포 영하 7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그러면 외기 온도가 다르니까 서귀포하고 대전은 난방 도율값이나 냉방 같지 않겠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 봅니다. 우측 도표를 보세요. 실제 우리나라 난방 도율을 나타낸 거예요. 우측 그림 밑에 그림 섞어놨죠? 자, 대전은 저 위에 거 맞죠? 대전은 저기는 한 2000, 위에 라인이 2950이죠, 맞죠? 그런데 밑에 서귀포 우측 하단 봐요. 서귀포 제주도는 1600이죠? 맞죠? 차이가 많이 나죠, 맞죠? 결과적으로 난방 도율값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니? 그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손꼽는 게 난방 도일값입니다. 거기 보시면 수치 적어놓은 거 있죠? 수치 적어놓은 게 난방 도일값입니다. 거기 난방 도일값 온도 차에다 일수 곱한 거예요. 거기 자 거기 수치 나오는 것도 있죠? 거기 난방 도일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4번 보세요.
호일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의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놨죠. 자, 왠가면 도일은 실내 평균기온하고 실외 평균기 온도 차이다 일수만 곱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에 난방부와 냉방, 이 난방부와나 이런 냉방부를 구해야지 냉난방 설비 용량 하죠. 구할 수 있죠? 쉽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의 난방부하나 냉방부하고 대규모 건물 지금 자 제2롯데월드 그 여러분들 제2롯데월드 짓는 게 진짜 롯데월드 새로 짓는 줄 알죠? 제2롯데월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건물 빌딩 짓는 거죠, 맞아? 밑에는 백화점 좀 질 거고, 맞아? 안 그런가? 뭐 그런 거 질 거, 영화관, 그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건물하고 있죠? 뭐, 130층짜리 건물하고 단독주택 1층짜리하고 냉방부와 냉방부와 같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건물의 규모에 따라 냉난방부와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냉난방부와를 구해야지, 이걸 구해야지 뭘 구하다? 냉난방 설비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냉난방 설비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냉난방 부하를 구해야지만 이 냉난방 설비 용량을 구하는 것이지 난방 도일값 가지고 냉난방 부하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쉽게 겁니다. 이 대전인데 대전의 난방 도일값 저거 가지고 2층에서 900 얼마 있다? 이거 가지고 냉난방 설비 용량 구할 수는 없죠. 그 같은 대전이라도 내는 주택에 사는데 주택에 아이고 저 난방 설비 용량하고 그럼 기뚜라미 보일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막 63빌딩 난방 다 할 수 없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럼 뭐가 구해져야 된다? 냉방부하나 난방부하 구해져야지 냉난방 설비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하를 구해야지. 건물의 규모에 따라 부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제 말아두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어느 지방에 도일하면 그 지방이 얼마나 추운 곳인지 더운 곳인지 또는 냉난방 연료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표를 보면서 있죠. 아, 안 가봐도 서귀포는 따뜻할 거다. 알 수 있죠? 실제 가보니까 진짜 따뜻하대. 아, 부산하고 서귀포도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산하고 서귀포도. 제가 부산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서귀포에 가는데, 그 나라 더운 나라래. 확실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네. 그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저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결로가 나옵니다. 결로. 결로 부분. 이 파트가 한번 다시 언급이 될 때가 안 되어 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올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냈습니다. 열역학 법칙이나 이런 사이럴 법칙 이런 것을 동원하면서 마찰 손실도 꽤 쉽게 공대 나온 사람들은 맞추시고 공대 안 나온 사람 맞추지 말라는 식으로 낸 거예요. 앞전에 공대도 나와서 삐리하게 나오신 분은 못 맞추고 그때 열심히 하신 분들 맞추라고 이렇게 냈던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그런 유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대비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